혹시 집 구경 잠깐만 해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막 한번 해봤어. 예예. 예. 자, 집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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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알잖아. 안 하고 하려고. 아, 그 여기도 그럼 사실은 내가 아니네요. 예예. 예. 지금 텐트에 자고 아, 아까 그 텐트라고요? 아니 그럼 아까 그 텐트 말인가요? 안 그래도 여기 왔다가 누가 이게 또 그냥 제 노숙 분위기가 나서 아, 노숙 아니 저는 좋겠습니다. 불도 달아놨다 이거 봐라. 예? 아니 전기도 달아놨어. 그래요? 네가도 있고 전기도 달아놓고 불 들어와요? 예, 전기 들어와요. 전나도 있고. 뭐? 예.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뭐. 방에 들어가서. 얘기가 들어가면 많아. 언니, 이 치킨 이렇게 맛있겠어요? 너 몇 밖에 안 나온다. 나가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아버님 자리고. 비세가지고 정말. 아, 아, 이건 또 따뜻하게. 예. 아, 진짜. 내가 아저씨는 안티고양이 여기구만, 결국에. 100개 동네 여기 고양이. 어떠세요 사시는 게? 내 사람 뭐 시집 왔는 게 신랑 사는 대로 따라 살아야지. 딴 뭐 도시 가시거나 한번 그러신 적은 없어요? 아들 공부 시계로 갔다 왔어요. 10년 그랬어. 공부 딱 마치고 거에 우리 들어왔구만. 차 소리가 나는 거 난다. 이제 우리 아저씨 오늘 네? 우리 아저씨 소화하겠다. 오늘 그 이제 경기가 빵구가 나가는 정철이 뭐하고 앉아? 내 차 대나가 그래야 돼. 이거 오늘 사진 찍어간다요. 내 다 찍어간다. 저기 모지 마을 찾아다니는데 SBS였다. 어. 그런데 안 그래도 오빠가 오셔야지 저걸 하지 하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 텐트 집도 보고 이렇게 부엌도 보고 지금 구경 중이었어요. 그 이제 전기가 여기 들어가 그 전에 전기가 그년은 없었거든요. 여기 들어가. 아, 올해 전기가 들어왔어요? 예. 네. 호롱불 그러면... 살았어요, 호롱불. 그러다가 산짐승 나오면 어떡해요? 겁나시잖아요. 아, 오늘 무서운 그런 건 없구만. 원래 전에 살면 안 무서워요. 장수에서. 아유. 이런 넉넉함 뒤에 숨은 염려가 있다 합니다. 이 경상도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 옛날에 팔당댐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살았거든요. 그 갔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알아? 내 말 잘 못 알아. 응, 가면. 못 알아듣는다. 근데 뭐 알아듣는다 이렇게. 예, 뭐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그래 우리 매를 뭐라고 하면 어머님 머리 계십니까? 아니 대체 무슨 사투리기에? 네가 카이 가지 안 가면 가나? 네? 네가 카이카? 아, 네가 카이카지 안 가면 카나? 네? 네가 카이카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 네가 이제 카이께네. 네가 그렇게 카니까 내가 그하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막 예를 들어서 뭐 산떼질이나 하이께네 나도 산떼질을 하지 네가 산떼질을 안 하면 산떼질을 하는 이 뜻입니다. 그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다의 좀 가급합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면 네가 카이카지 안 가면 가나? 아 이제 알죠? 카이카지 아 그쵸 아주 짧고 굵습니다. 이거 봐 잡수었어. 이거 뒤에 이거 들면 안 될까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커피도 여기 수북하게 예? 뭐 가져오지도 않았을까 이거. 아유 이거 제 아가씨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아 제가 될게 이거. 왜 그러세요? 네? 사람 봐도 또 좋은 이곳 오지였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냐보다는 어떤 노년을 보냈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재 약 먹고 있어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나쁜 이렇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많이 아프시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심각한 경우 걷기조차 힘들어진다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앓고 있다는 흔하고도 무서운 퇴행성 관절염. 과연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퇴행성 관절염 정말로 어르신들